Nice Game TV.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월정 원제 결승! 결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맡은 홀스 정진호입니다. 더운 말씀에 강키! 강승현 해설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네 챔스 거의 뭐 결승전급 대진이 아 오늘 대박이죠. 예, 펼쳐지는데 네 자신있게 말씀하는 건데 클랜 배틀 클랜 잼이 챔스 잼에 도전을 합니다. 재미있는 여러분들. 클랜잼이 이제 클랜잼이 최고예요. 시원시원하죠. 네. 클랜잼이 최고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결승전 진짜 볼만한 결승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규의 승부가 정말 잘해요. 두 팀이. 양 팀이 정말 운영을 해요. 스노우볼을 굴리고. 아.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보기 힘든 운영을 하고. 그렇죠. 스노우볼 어떤 우위를 딱 잡았을 때 스노우볼도 굴리고. 뭐, 지금 버추얼스러운 게임이 VTG 클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라온비 팀. 그 멤버 그대로니까 사실은 더 이상. BTG1님. 그래서 BTG 클랜1인가 보네요. BTG 클랜을 응원하는. 네. 일단 양팀의 엔트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VTG 코이. 예. 자, 4강전에서 NIG 체크메이트와 블라스틱 게이밍 그리고 VTG 대 정신병자들 블라스틱 게이밍과 VTG가 결승 7월 월 장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블라스틱 게이밍의 한 SOS님이 골드 1위에요. 근데 이분 실력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본인께 다시 키운 거거든요. 다시 키웠거나 그냥 솔랭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클랜 배틀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키웠어요. 그래서 배치 보고 그냥 골드 1하고 팀랭만 하고 자기 솔랭은 자기 원래 쓰던 거 금장까지 뚫어놓고 근데 뚫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30레벨 찍은 거예요 그냥. 아 30레벨 찍어놓고 해야지 뭐 룬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만 해놓고 그렇네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다이아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오스틴 아메스가 오스틴 아메스가 다이아 1, 매드 아이가 다이아 2, 제야 다이아 1, 애니멀 닥스 다이아 3, 한에스 골드 1인데 그냥 다이아 1, 2, 3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분도 확실한 건 애니멀 닥스 이 선수는 닥스 이 선수는 다이아 원래 1인데 네. 솔랭은 안 했어요. DK가 돼서 지금 다이아 3인 거지 원래 1이 맞습니다. VTG 클랜은 뭐 얘기할 게 없고 원딜 세강세형이 다이아 1, 조르신 네. 다이아 2, 설랑떡굴 다이아 1, 드림마스터 다이아 1, 뮤쇼 다이아 1, 다이아 1, 2 그래봐야 사실은 이 조르신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NAB 때 보여줬죠.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솔랭 티어는 사실 이 양팀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팀의 엔트리 살펴봤고요. 이 팀들이 거의 프로의 턱 밑에 지금 쫓아와 올라와 있는 수준의 팀들이 아닌가 클랜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클랜 리그를 통해서 확실히 프로를 꿈꾸고 있는 아마 고수들이 여기서 아마 고수들하고 붙어가면서 자신들의 위치 확인하고 팀랭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진짜 프로 게임단들이 정말 선수들을 찾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클랜 배틀을 보면서 원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클랜 배틀, 은밀한 게임 교습 그리고 NLB까지 그렇죠. 이 세 개가 주목되고 있죠. 그렇죠. 은밀한 게임 교습은 이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네. 그때 같이 하는 그렇죠. 큐 걸리는 사람들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죠. 큐 걸리는 사람들 중에 그 10명 중에 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한 명씩 오고 있죠. 그렇죠. 자, 뱀픽 하면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이 꿀벌 티를 입는 날이죠. 흑이유기 하는 날은. 아, 원래 날짜를 정해놓고 네. 이렇게. 흑이유기 하는 날은 제가 일하는 느낌으로. 아, 유니폼을? 예, 네, 꿀벌 옷을 항상 입습니다. 아, 네. 그것도 몰랐네요. 네. 자, 수요일 날.
앨리스, 블라디미르 벤, 자크벤. 와, 자크벤의 시대가 오네요. 그 특이한 건 블라디미르 벤 해버리네요. 아, 이게 오히려 이상하죠. 자크가 살아 있어야 자크를 카운터 치는 게 블라디미르인데, 그렇죠. 그 역으로 벤 해버렸어요. 션까지 죽여버린 벤하고요. 네, 그 자크가 블라디미르가 어렵긴 한데, 네, 자크라는 챔피언의 특성이, 네, 솔킬을 당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솔킬을 안 당하죠. 근데 이게 약간 맞물리는 게 블라디미르는 잘 크기만 해도, 그렇죠, 잘 크기만 해도 그게 카운터니까. 그렇죠. 네. 오리아나까지. 아, 오리아나 하니까는 갱맘의 그 인터뷰. 인터뷰 갱맘 인터뷰 보셨어요? 봤죠, 봤죠. 네. 나이스 게임 TV가 자기를 참 좋아한다고. 좋아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거든요. 특이하죠, 그리고. 네. 방송을 잘해요. 혀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잘한다는 게. 아, 그렇네요. 예, 그게 웬만큼 방송을 잘하면은 그 정도 발음 수준이면 방송 부적합이거든요. 아, 예, 너무 재밌는 걸로 그거를 상쇄시켜 버리는. 아, 그렇네. 예, 예. 발음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미가 좀 덜하다 생각했는데, 발음이 그런 발음을 가진 상태에서도 재밌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네요. 제아 리신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무난한 건 뭐 엘레미아 챔스나 자주 나오는 케이틀린 나미 정도가 선픽으로 무난하죠. 탄비를, 네, 숨기고 싶으면. 요즘에는 쓰레쉬를 먼저 픽하는, 나미를 먼저 픽하는 사람들, 픽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미가 요즘 너무 그 핫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쓰레쉬 아직까지는 일감으로는 쓰레쉬. 네. 쓰레쉬 픽했으면 그럼 우리가 나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쓰레쉬와 트위치. 근데 나미의 그 물의 감옥이 5대5 한타 때 막 2명, 3명 묶어버리면, 아, 그럼 한타가 끝나죠. 거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니까 말도 안 돼. 쓰레쉬의 사용 선거는 그래봐야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 그 3명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퍽 가둬버리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대박이죠. 네. 단순히 따지면 말파이트 군 같은 역할이니까요. 네, 뭐 초가스 파열로 막 새 띄우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미가 확실히 요즘에 좀 핫한 서포터로. 룰루가 확 죽었어요. 룰루가 좀 내려왔죠. 소나도 요즘 자주 보이진 않아요. 네. 서포터 벤이 안 되면 거의 쓰레쉬 나미가 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소나 자체에도 요즘엔 약간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왔던 챔프들만 너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는 가장 심한 게 서포터 챔프인 것 같아요. 서포터 챔프들은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한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오는. 네. 남이 나오죠. 이번 경기도 똑같이. 예. 서포 벤이 없으니까 남이와 쓰레쉬가 나왔시대요. 예, 그렇죠. 특이한 건 그레이브즈가 피됐어요. 어, 럭스. 예, 일단 뭐 남이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 럭스를 가져가네요. 네. 자르반. 조르신의 자르반과 제아의 리신. 양팀 모두 정글러가 또 잘해요. 아, 그렇죠. 양팀 모두 정글러가 잘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 카서스. 그 또 아마추어 정글러들은 리신과 자르반도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싶은 거 가져왔죠. 지금 사실 정글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르반 리신 둘이죠 또. 네. 그 사이에 누누가 변칙적인 정글러로 잘 잡혔고요. 네. 3파전이죠. 자르반, 리신, 누누. 확실히 근데 누누는 뭔가 흔들어주기. 자르반 역시 갖고 가네요. 네. 전체를 뭐 운영하는 느낌이랄까요. 상대를 흔들어주고 카운터 갱을 가고 뭐 카운터 정글을 가서 뭐 이렇게 뭐 판을 전체를 이렇게 좀 틀어지게 만든, 상대를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로는 누누가 굉장히 좋아. 한타 때는 확실히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누누가 좋고 전술적으로는 자르반이 조금 더 쓸 때 많은 그런 느낌이죠. 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블린 정글이 한동안 뭐 좀 꿀이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네, 요즘엔 조금 또 이블린 정글이 아직도 쓸만한 건 맞는데, 네, 이게 LOA 같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 적응이 되면은 거기에 좀 맞춰져요 사람이. 누누 정글이 요즘 자주 안 보이는 이유도 그중 하나인데, 사람이 적응이 되면은 대처 방안이 하나가 있을 때랑 대처 방안이 10개가 있을 때랑 선택의 폭이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지금의 이블린 대처 방안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변칙적인 갱킹이 들어와도 대처하기가 좀 쉬운 그런 느낌 있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블린 정글이 아니어도 지금 핑화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네, 그렇죠. 이블린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알파이트. 요즘에 또 그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요즘에
미드라인들이 예. 파밍형 챔피언에서 다시 한번 또 로밍형 챔피언으로 바뀌었다고. 로밍형 챔피언들이 활기를 칠 때 이블린이 별로 좋지 못해요. 아. 이블린이 강한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장 2대1 싸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로밍형 챔피언이면 미드 이블린도 다시 이블린이 워낙에 또. 근데 미드 이블린이 이제 라인전에서 좀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로밍전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죠. 만났을 때 주도권을 준다는 게 돌고 돕니다. 별다른 네. 패치가 되지 않아도 돌고 돌고. 아 정말 신기해요. 약간의 패치만 있어도 정말 뒤흔들어지거든요. 막. 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고인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제 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말 함부로 되는 고인들도 있잖아요. 아 누가 있나요? 카르마 같은 경우? 카르마는 요즘에 또 재해석되고 정글 카르마나 서포 카르마.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 네. 만만하게 카르마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가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렌. 네. 가렌 좀 가렌과 갱플랭크. 가렌 갱플랭크. 가렌 갱플랭크 갈리오. 저 앞줄에 세 명. 앞줄 세 명. 딱 앞줄 세 명 있네. 야, 정말 가갈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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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찮아서 하는 배. 저게 스크린 때 빨리 배가다 귀찮을 때 하는 편이 가갈갱이거든요. 야. 아무도 안 고르니까. 정말 그래요. 갱플랭크는 네. 나오는데 갱플랭크가 정말 보이면 사실 거의 트롤이라서 예, 네, 잘 컸는데 쓸모가 없는 뭐 이런. 예. 네, 잘 커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말파이터 신지대 탑싸움. 자, 리신. 특이하게 흡혈 룬을. 흡혈 원딜 룬을 들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방관 섞어주면서 초반에 갱킹 힘이 많이 쏘던 편인데, 흡혈을. 이러면 투도란 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해가지고. 네, 좀 더 뭐랄까, 좀 공격적인. 네. 약간 초반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NLB 12강에 올라있는 BTG 클랜, 라온 B팀, BTG 클랜, VTG 클랜을, 네. VTG 클랜이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VTG 클랜이 워낙 잘하니까 네. 4강전에서도 진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블라스틱 게이밍이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블라스틱 게이밍 게임 해봤잖아요. 클랜전 때. 네. 이 팀에게 패배했거든요. 네. 2대1로. 해본 느낌으로는 아마추어 팀이지만 본인들이 그 게임을 많이 해봤다는 게 티가 났어요. 왜냐 저희 팀은 따지고 보면 약간 좀 오합지졸이거든요. 따로따로 놀다가 뭉친. 네, 놀다가 야 클레멘틴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하자 이래서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섯 명이 따로 뭐 팀랭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돌려봤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처음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네. 팀워크를 맞춰본 팀이랑 네. 솔랭 고수들끼리 모은 팀이랑 네. 전혀 다른 느낌.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흔들릴 때 나와요. 흔들릴 때. 네. 분리할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유리한 걸 스노우볼이 굴릴 줄 아는 네. 그런 것도 확실히 막 여기저기 흔들면서 그 유리함을 계속 이어가면서 네. 이런 것들도 확실히 팀워크를 다지는 어떤 그 아마추어들이라 하더라도 멤버들끼리 그러니까 굳이 이 다섯 명이 딱 모여서 연습하면 좋지만 팀전 위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뭐 다른 클랜을 조금씩 껴서 팀전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네. 확실히 컨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네.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한 SOS 선수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원딜러. 네. 룸페이드 두 장인 거 보니까 확실히 부캐 키운 거죠. 이거 이름도 안 바꿨네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네. 대회에 나와서 원딜만 할 생각으로. 부랴부랴 키우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주로 일반 게임으로 하죠. 보면. 네. 사용자 설정 게임. 그러니까 팀전만 하는 거예요. 5인판 노말.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죠. 네. 위기 관리 능력 차이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무난무난하네요. 아무튼 아마추어 팀 중에 프로에 가장 근접한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7월 월 장원년 결승전이에요. 과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VTG 클랜이 이길 것이냐. 오늘의 챔스가 워낙에 빅매치이기 때문에 대진이 워낙에 꿀대진이라 징크스가 두 개가 또 맞물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클랜 배틀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못 받을
바뀔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지금 두 개 띄워놓고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어느 쪽이든 좀만 아마 챔스가 좀만 재미없으면 난 이걸 봐야겠다. 왜냐면 초반에 승부도 갈리는 경우 워낙 많거든요. 고수 그렇죠. 프로들의 경기를 하더라도 자 1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게이밍 대 VTG 클랜의 1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게이밍 클랜 대 VTG 클랜의 7월 월장어 결승전 1경기입니다. 신지드가 저거 진짜 옛날 스타트 빌드인데 마나 사파이어를 들고 시작했거든요. 오, 진짜 옛날 빌드죠. 카탈리스트를 최대한 빨리 가겠다. 네, 그 초반에 그 마나를 올리면 또 던지기도 많이 쓸 수 있고 체력도 좀 올라가니까요. 패시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신지드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아이고야! 이거 신지드 때문에 위험한데요? 와. 자 그리고 신지드가 신지드 스펠 안 썼어요 그냥. 원래 이런 경우에 신지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유차를 쓰고 던지기를 찍은 다음에 앞쪽 무빙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이 좀 많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VTG 클랜이 너무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되고 퍼블을 트위치가 먹었는데요. 이거 어제 NAB에서 똑같은 장면 나왔죠. 롱소드 바로 사들고 갑니다. 네. 이 초반에 롱소드 하나가 딜교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아프지만 CS 먹는 데서도 엄청난 차이가 네.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또 고수들의 플레이에서는 서로 거리만 되면 서로 딜교환 이렇게 탁탁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또 도란건 플러스 롱소드 들면은 흡혈룬 또 세팅이 되다 보니까 네. 체력이 조금 더 많이 차는 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데미지만큼 흡혈이 되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세지면 흡혈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신지드의 저 마나 저 사파이어 스타트는 이거 완전히 이득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끊어 먹고 지금 이거 만약에 그레이브즈는 이거 끊기면 난리 납니다. 이거 가요 또 이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때리고 상성구 쓰겠죠. 그대로 가요. 상성구 자 베리어 찍었어요. 럭스가 베리어 찍었어요. 자 이러고 리신이 와요. 근데 리신이 와요. 먼저 때렸는데 이게 뭐죠? 이게 클랜 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클랜 전멸 보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트위치가 아니라 슬래시가 아까 탈진을 썼어요. 탈진이 있고 탈진이 없는 그 차이거든요. 역한강을 제대로 당했어요. 네 재밌네요.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지금 리신이 바텀 커버 가느라고 블루 쪽 늦게 오거든요. 자르반이 그렇죠. 먹으면 이거 이득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강타가 없는 자르반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시간 좀 애매하죠. 강타가 거의 다 왔는데 아직 좀 남았고요. 오! 안 맞았어! 이거 좀 큰데요? 아이고야! 이러고 자르반 강타가 좀 있으면 와요. 아 이거는 이러고 레드 먹으면은 아 그게 다 왔으면 그냥 강타로 뺏고 자르반 체력 다 빠져서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아 자르반 이거 레드 먹죠. 아 이거는 운도 좀 따라줍니다. 운도 따라주는 거고 아마 좀 조수 선수가 의도한 것 같아요. 몸을 뒤로 빼면서 예. 음파를 못 맞추게 예측 못하게 몸위치를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리신이 네. 예측을 하고 좀 더 깊숙한 상황에서 쑥 던졌으라면 다 왔을 텐데 네. 평범하게 그냥 쐈거든요 음파를. 그렇죠. 당연히 닿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거 보트요가 좀 빠진 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자르반이 먼저 후회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리신이 폭삼망했죠. 이러면 신지드가 굉장히 기분 좋아진다. 신지드 CS도 높고요. 선 여신으로 갔는데 말파는 신지드 잡을 딜이 안 나오거든요. 선 여신의 눈물을 갔네요. 네 근데 말파는 신지드 잡을 딜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거 순간에도 썼거든요. 이거 죽으면 최악인데요? 아 근데 살았어요. 왜냐 리신이 망했거든요. 그래요. 이러면 더 망하죠. 리신이 지금
방금이 그나마 좀 차이가 덜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딱 3레벨 딱 걸친 타이밍에 레드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라마가 큰 차이가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는 차이가 벌어져요. 확실히 고수들의 그 플레이로 가면 갈수록 네. 정글러가 망하는 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노답이 돼버리죠. 네, 라이너가 망하는 거는 정글러가 어떻게든 뭐 버티게 해주고 커버해주고 이게 되는데 네, 어? 자, 이거는 럭스 잡히고요. 자르마는 지금 흥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라인을 풀어주고 리신은 지금 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본인부터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리신 지금 불황자가 돼버렸어요 거의. 네. 생긴 거하고 일치하게. 이야 그 신지대 CS 보시면 아 더 답이 없죠 지금. 신지대는 사실 성장할 때 제일 기대치가 높은 챔피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초반 약한데 어 이거 글쎄요 오랜 싸움 자르마는 내려옵니다 이거. 자 세영이 선수 좀 그래도 탈지 걸었지만 보면 자르반이 내려오거든요 이거. 이 리신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봤죠? 자 빠지고 그래도 여기서 또 킬 가져가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딜이 킬을 안 가져가 리신이 킬을 가져갔거든요? 네 좋은 소식이죠. 리신이 망할 뻔한 그 상황을 잘 막아주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문제는 역시 탑의 신지대 되겠죠. 너무 프리해요. 이게 말파가 신지대 이기려면은 갱어를 한번 따낸 다음에 성배가 빨리 나와서 만화를 빨리빨리 굴려나가면서 그때 한번 써 솔킬타임이 나오거든요 6레벨에. 근데 왜 여신음으로 먼저 갔을까요? 여유가 있다는 거겠죠 말파 상태다 보니까. 카탈리스트를 최대한 빨리 가서 연금의 지팡이를 빨리 뽑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지팡이 늦게 가도 당장 내 스펙 안 오려도 말파가 나 죽일 때는 절대 안 나오니까 아마도 정말 길게 보면은 여신음으로 빨리 나가는 건 조금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여신음을 빨리 뽑고 대천사를 좀 더 빨리. 네 대천사 늦게 가도 일단 쌓이는 건 빨리 쌓이니까요. 네. 그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대천사 봉이 완성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신음 풀스택 쌓이게 되면. 그렇죠. 여신음을 간데도 불구하고 CS가 비등비등하죠. 그 대천사라는 그 아이템이 자 랜턴갱 아악점요 아, 이거 둘다 뛸 수 있겠는데 둘다 아 일단 럭스만 뛰고요 카사스 진홍보까지. 자 트위치 보호막 있어요 하지만 아끼는 게 좋죠. 아끼는 게 좋아요. 아 득템은 없고요 전면으로 마무리. VTG 클랜이 이건 좀 약간 기울었어요. 네. 이게 트위치가 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신지드, 자르반, 카라스는 들어간 챔피언들이에요. 근데 들어간 챔피언들이 럭스나 자이나에게 정말 취약한데 트위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트위치가 럭스나 자이나 시야 밖에서 궁극기로 딜을 하면은 자이나와 럭스는 바보가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트위치는 절대 흥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트위치는 흥해버렸어요. 어? 리진이 스틸! 리진이 스틸했어요! 야 클렌잼 이거 차고 이거 자르반도 전면? 죽었죠? 전면으로 자이나 잘 살아갔어요? 빠져나갈 수 있고요. 네. 야 여기서 또 격차를 줄여요. 글로벌 차이 보세요 이거 스틸에서. 글로벌 차이 안 나요. 우와 클랜챔이거든요. 그것도 강타 안 쓰고 네 큐 큐로 훔친 것 같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지금 자르만 어차피 강타가 없는 거죠. 쿨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저게 아마 쓰고 지금 돌아오는 그 쿨 타임인 것 같은데 네. 아까 쓰고 그 박탄 삼은 거는 리신이 친 것 같은데 클랜잼입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저것도 사실 운 저런 스틸 사실 운이잖아요. 운이죠. 네. 저런 건 본인이 잘한다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가 실수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운이죠. 저런 거 잘했다라고 하긴 좀 네. 자 체력 없는 타워. 하지만 저런 거 이제 솔랭할 때 한번 하게 되면 봤냐? 이런 거 나오죠. 아 분명히 나오죠. 아,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내 칼 타이밍인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은 그냥 물음표예요. 아. 다 같이 그냥 물음표를 칩니다. 쓴 사람도 놀래요. 물음표 쓰고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다이아는 그렇구나. 네.